안녕하세요.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고야나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한 2, 3일 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지금 만개를 했는데요. 고야나무 특징이 그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피죠. 그래서 이 녀석은 그 여름방학, 초등학교 여름방학 할 무렵에 이제 과일을 따먹게 되는데요. 저희들 어렸을 때는 과일이 좀 그리 넉넉지 못해서 간식거리로 아주 인기가 좋았던 그 나무인데요. 어렸을 적그 추억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고 또 번식도 시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같이 꽃을 보면서 감상을 해볼까요?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꽃이 그 백꽃처럼 아주 흰색인데요. 그렇게 꽃이 크지는 않습니다. 이 꽃이 말입니다. 우리 그 대한제국의 문양으로 사용할 정도로 유명했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열매가 이제 여름방학 할 무렵에 수확을 하는데요. 초등학교. 그래서 그때 되면은 그 검붉게 익으면 이제 검붉은 색을 띠게 되죠. 그래서 꽃이 참 예쁘죠. 이게 지금 뭐 거의 뭐 원추형으로 이렇게 수형을 잡아가고 있는데 꽃이 참 예쁩니다. 혼자 보기 아까워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감상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. 이게 좀 보시는 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. 날씨가 흐려서. 꽃이 참 예뻐요. 지금 이것도 이제 해거리를 해서 작년에는 별로 수확을 못했는데 올해는 좀 수확이 될려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오늘 내일 뭐큰 추위만 없으면 수정은 벌들이 아주 많이 날아오는 거 보면 수정은 잘될것 같고요. 지금 이게 좀 더디게 크죠, 이 나무가. 지금 목대가 약한 8, 9점 정도 나오는데 아주 더딥니다. 이게 자라는 게. 그래서 같이 한번 감상을 해 보셨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